다들 어물어뜨시키는 느낌입니다. 아, 제가 여기 딱 와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드레스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어제 김포공항에서 유 대표님을 처음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침에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정장에 그래서 발표자인데 정장에 좀 차를 입고 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뭐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가야 되나 하다가 고민을 하다 지금 같이 약간 이제 중간에서 절충을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대부분 다 편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기분이 조금 이제 한결 편한 건 어제 이제 유니스트에 강 교수님께서 네, 정점을 찍어주셔가지고 편하게 이제 정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뷰티 회사고요. 이제 뭐 저기 디지털이나 IT 쪽에는 어떻게 보면 베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퓨처플레이하고 진행한 코엑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왜 뷰티 회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를 보면은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유통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판매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자회사로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리따움 같은 이제 리테일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아주 막 혁신적인 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화장품과 지금의 화장품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점진적인 발전이지 좀 파괴적 혁신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런 경쟁력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차별화를 둬야 될까를 봤을 때는 고객 접점에서의 차별화 문제, 좀 온라인에서의 차별화 또는 오프라인 접점에서의 어떻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존과 이제 월마트가 빅뱅을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기업에 가깝죠.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객 데이터 뭐 오프라인에서 주로 많이 데이터가 있고 온라인에서 고객이 어떤 걸 구매를 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 이런 데이터, 피부 데이터, 뭐 데이터 관련된 거 상당히 많이 그래도 국내 어느 기업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잘 엮어서 결국에는 이걸 잘 해석하고 고객에 맞게 큐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4차 산업에서 얘기하는 무슨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IoT가 될 수도 있고 VR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고객 쪽에 차별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알겠지만 아모레퍼십은 그렇게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도 기업 순위로 봤을 때 한 7위까지 뷰티 기업 중에 한 7위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크긴 컸죠. 근데 상당수 앞에 있는 이제 빅플레이들에 비교를 하면 저희는 2011년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겨우 뭐 아리꾸딸이라는 프랑스 향수 브랜드 하나 인수를 했고요. PMI 측면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인 성장에 어떻게 보면 익숙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인수를 하기보다는 좀 시드를 뿌리고 이렇게 파머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저희하고 좀 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저희도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혁신이라고 얘기해서 한해벤처도 하고 또 CVC도 한동안 계속 투자를 해왔었고요. 한해벤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 1년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뭐 예쁘니 공돌이 이렇게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나 전자나 기계에 대한 인력이 내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디지털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적은 거죠. 산업에서도 해보면 대부분 이제 화장품에서의 니치 마켓, 대부분 작은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들이 많이 공모가 되고 선정도 대부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쪽에서 저희가 조금 궁금해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혁신으로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VC도 저희는 뭐 한 2011년부터 해서 아모레퍼시픽 벤처스라는 걸 창립을 하고 주로 이제 뷰티와 에스테릭 쪽에 이제 기술 투자했어요. 그래서 주로 해외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 한 1년에 두세 건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오다가 요즘은 국내에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CVC는 그동안 기술 투자는 저희가 잘 아는 분야니까 직접 투자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건 괜찮은데 디지털로 딱 가게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은 이렇게 뷰티 쪽이나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 이게 뭐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금방 딱 보면 알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뭐 기술 평가부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CVC로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드 스테이지 투자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전략적 투자는 저희가 전략적 옵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케팅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독점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략적 베네핏이 분명해야 회사에서는 또 투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엑셀레이션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막 옵션들을 고려를 했었고요. 지금 콘셀레이션은 뭐 J&J에서 프로맨플레이라는 곳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랑 웰리스 쪽에 이제 스타로 공모를 받아서 좀 코워킹 하는 거죠. 그리고 파운더리형이라는 건 직접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셨겠지만 뭐 코카콜라라든지 유니레버. 조금 틀린 점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전사의 핵심 이슈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스타트업의 선수들을 모으는 겁니다. 경험자 또는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큰 프로젝트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조금 소프트합니다. 주제 자체가 마케팅 이슈라든지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일반인도 공모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때 기회가 돼서 퓨처 플레이를 만나게 되고 이런 쪽을 한번 해보자 하는 중이었었고 그 당시에 바로 또 이제 업계 1위라고 하는 레알에서도 파운더스 팩토리라고 하는 런던 소재 이제 엑셀러레이터와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좋죠.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업계 1위가 이런 걸 한다더라. 그럼 의사결정 상당히 빨리 났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열사 내에 어떤 뭐 계열사 내나 사업 부분과는 어쨌든 전략적 시너지가 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일 것 같고 그리고 한 2, 3년 정도 같이 뭐 코워킹 하면서 인들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저희로 봤을 때도 뭐 니즈에도 맞고 잠재력도 있고 우리가 한번 인수해 볼 만하다. 아까 말씀드린 건 커다란 M&A는 솔직히 저희 회사에 아직까지 영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몰 M&A 같은 것도 추진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일부러 흡수하는 그런 툴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 재무적 수익이지만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퓨처플레이하고 테커플러스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110대 팀 정도 이제 1차 공모에서 받았고요. 우리 3차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5팀 1월에 선정을 해서 지금 6월까지 지금 데모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평가하면서도 저희가 조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퓨처플레이랑 저희랑 보는 뷰가 조금 틀립니다. 같이 평가를 한번 이렇게 좀 나눠서 해봤었는데 중복이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내서 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퓨처플레이가 훨씬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CEO라든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기술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약간은 약간 누울 자리를 보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내부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도 저희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몇 번 해보지만 카운터파트가 내부에 없으면은 그냥 투자는 우리만 주문하는 거죠. 양쪽 다 어디도 찾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관점이었고 퓨처플레이는 객관적인 관점. 그러다 보니 결국에 선정된 다섯 개는 조금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사는 이제 다섯 개 회사를 지금 뽑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빛이라는 회사는 천연 항감염 단백질을 가지고 코팅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량 생산 같은 거 준비를 하고 R&D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면서 화장품 용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라이브라는 거는 AR 기반으로 해서 헤어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색깔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 중에서는 마케팅 쪽에서 미장샘이라든지 아머스라든지 브랜드가 있어서 같이 그런 쪽에서 공동 협업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파펜이라는 곳은 맞춤형 향수,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인 맞춤화 향수를 제공하는 예제나는 저희도 신사업으로 이제 미용기기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뷰티라는 사업에서 조금 넓게 보면 미용기기도 하나의 뷰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에모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이프라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미용기기를 가정용 미용기기를 좀 작은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러브라는 싱가포르 회사죠. 싱가포르 회사인데 딥러닝 기반으로 그 다음 피부 진단,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으로 셀피 찍은 걸 가지고 얼굴들을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얼굴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7월 21일에 이제 데모데이가 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시면 와서 많이 이제 참석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퀵패션에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스타트업을 육성할 퀵패션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였고, 그랬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현재로는 아까 봤지만 매칭을 해줍니다. 멘토를 선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매칭을 해주긴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지금 뭐 GS도 활동이 잘하고 계시지만 COE 기능이 좀 활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트랜슬레이터라고 해야 될지 또는 메디에이터라고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속도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희도 시드 투자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스타트업에서 생각하는 속도와 또 현업이나 관계 부서에서 생각하는 속도는 차이가 상당히 스피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용어에 대한 그런 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맡아줄 내부 인력들의 보강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모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일반 고민이 맞나? 공모 방식 핵심 이슈를 몇 개 선정을 해서 차라리 그런 류의 스타트업을 공모하는 게 내부 임팩트가 더 크지 않을까? 한번 내부 니즈 기반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면은 좀 시드 투자고 이게 멀다 보니까 아까 봤지 카운터 파트를 찾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은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조금은 이제 뭐 다음에 또 이런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또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단순히 공모가 아니고 조금 니즈 기반인 걸 뭐 합쳐본다든지 조금 니즈 기반 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시핑 내부 인력을 좀 보내고 스타트업에서 선수들을 뽑아서 아예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그건 있겠죠. 베이비가 넘어야 할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고민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걸 통해서 양질의 저희가 생각하는 뷰티텍 스타트업들이 발굴되는가.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대로 나오긴 하는 거지만 여전히 이제 주제 다양성이라든지 기술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뭐 완성도 이런 걸 따지게 되면 뭐 글로벌리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글로벌리 갈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조금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뭐 와이크뮤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유명한 단체라고 해서 LP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한 프로는 뷰티에 아주 특화된 펀드를 그들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지금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이건 거의 뭐 이제 시작인 단계인 거죠. 저희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뭐 나가사키 가보시면 대지마라는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래는 1600년대 초반에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죠. 문화가 안 쓰고 기독교 포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포교가 점점 늘어나면서 문화 교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제 대화에 빨리 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처럼 그런 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작게는 시작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대지마 같은 역할을 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